할렐루야. 2월 2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집에는 대문이 있고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말을 잘할 때 열리고 닫혀버립니다. 그처럼 인생이라는 문이 있는데, 인생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을 잘 열고 싶다면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남들 다 불평불만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욕을 할 때, 칭찬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이 나라 다 살기 싫다. 이 나라 정말 축복의 땅이 아니다라고 할 때, 신령한 눈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라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땅을 향해서 칭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고개를 짤레짤레짤레 흔들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의 눈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풍수를 볼줄 모릅니다. 풍수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남다른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눈이지만 코치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릴 적에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한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물고기 어릴 적에는 세숫대야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무다라에서도 살 수가 있고, 바다 고기도 마찬가지. 바닷물을 받아와서 고무다라에 부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고기가 크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바다로 가야 합니다. 그처럼 때가 될때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봅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데서나 살면 되지. 그러나 뜻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때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모든 계획과 약속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 깨어져 보이고, 그리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가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늘을 섬기게 되고, 참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생에 인생 또한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깝깝한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깝깝합니다. 깝깝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산으로 가고, 그리고 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다보다는 산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겠죠? 저 멀리 해외여행 가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다양한데, 마음의 문이 있듯이 인생의 문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혼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육신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영혼 또한 반드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문이 있듯이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은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지 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저 하늘의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수 있다. 주고 싶어 하는데 자격이 안 된다. 구천을 뜯으면 큰일 나. 그리고 영들도 옥에 간다.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듯이 영들도 옥에 간다. 쉽게 표현해서 영옥이야. 다른 말로 지옥이다.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곳이야. 스스로 문을 통과해야 돼. 스스로.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과해야 돼. 스스로. 국가대표 뽑을 때 어땠습니까? 스스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처럼 스스로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스스로. 스스로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고, 스스로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 배웠지 않았습니까? 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그리고 저 카타르에서 혼자 살아가든, 이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성경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답답했는데, 깝깝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까막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뜻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네가 봐봐. 너 결혼 5번 했는데 또 6번 하려고 그러지. 안 돼. 문이 막혔어. 너는 인생의 문이 막힌 거야. 사마리아 여인 봐라. 말씀을 듣고 여인은 눈물을 졸졸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이 우는 겁니다. 영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세상에서도 감옥이 있듯이 영들 또한 감옥이 있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영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오려면 스스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문을 열기는 예수님이 열지만 나오는 것은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얻고 나올 수 없으면 스스로 제 발로 나와야 합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하늘이 발걸음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못 들어갔습니다. 바보같이. 세례요한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의 발걸음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세례요한은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해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요. 아주 젊은 청년, 파리파리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때도 아니고, 이제는 청년이지만 아주 무르익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말귀를 충분히 알아듣고, 인생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음의 젊은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요, 큰일 납니다.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더 잘할 것 같은데 폭삭 망합니다. 그 문을 절대 열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옥에 갇혀서 한 100년, 1000년, 만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억수로 또긴것 같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만 갇혀 있어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만 매달아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한 시간만 말 못하게 하면요, 속 차올라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못하게 하면 정신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맞다고.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그 말씀이 진리를 생각합니다. 아멘. 바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사시고 내일도 새로운 말씀을 받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겉으로 하늘 앞에 기도를 하고 겉으로 찾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제일 먼저 찾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또 찾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어져서 수많은 나라, 지구촌 곳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스스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늘 앞에 간구하기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전날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